최근 드라마 러브홀릭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강타가 팬들의 특별한 이벤트에 감동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러브홀릭 야외 촬영 현장을 깜짝 방문한 강타 공식 팬클럽 클럽 KIT 회원들은 강타와 드라마 촬영 스텝 50여 명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선사했습니다. 러브홀릭 스텝들은 갑작스러운 강타 팬들의 도시락 선물에 기뻐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강타 역시 더욱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강타는 러브홀릭 종영 이후 곧바로 중국에서 8월쯤 펼쳐질 자선 콘서트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낼 예정입니다. 강타는 내일 저녁 7시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왕의 귀환 콘서트에 참여할 계획입니다.